제2경인고속도로의 하이패스 문제를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보도 이후 시민들의 다양한 피해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신도 피해를 입었다는 경험담은 물론 이용자가 알아서 환불 신청을 해야 하는 절차에 대한 비판도 쏟아졌는데요. 요금이 미납된 경우에는 사업자가 강제 징수를 하면서 과잉 부과한 경우에는 이용자가 꼭 신청해야 돌려주는 건데 이유가 무엇인지 권예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안양 성남 방면 고속도로 북의왕 북청계 IC 사이 통행료는 100원입니다. 2.5km 남짓 짧은 거리로 비용이 다른 곳에 비해 저렴한 편입니다. 그런데 일부 이용자들은 해당 구간 요금으로 12배가 많은 1,200원이 결제됐다는 사실을 뒤늦게 발견했습니다. 요금 구간이 100원짜리를 가야 되는데 1,000원, 200원을 이제 과금되는 걸 보고서 그때서 이제 좀 더 깊이 있게 파보니 제가 100원 요금을 내고 가야 되는 거를 1,200원씩 계속 여러 번 다닌 게 이제 발견된 거죠. 하지만 요금을 징수하는 제2경인고속도로 측은 본인의 요청이 있지 않는 이상 환불해 줄 방법이 없다며 손을 놓고 있습니다. 본인이 느꼈을 때 그러니까 일일이 찾아서 드릴 순 없어요. 그거를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원래 여기가 뭐 100원인데 뭐 1,200원이 됐다 그러면은 보통 요청이 와야 환불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관련 보도가 나간 후 인터넷상에는 같은 경험을 했다는 피해자들의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또 과다 청구된 금액에 대해 이용자가 직접 환불 요청을 해야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분노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21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통신 오류로 이중 부과된 통행료 2,477만 원 가운데 약 22%는 환불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건수도 매년 느는 추세입니다. 22년엔 전년 대비 72%가량 증가했고 23년은 반년 만에 이미 전년과 같은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도로 사업자는 현재 우편과 문자, 전자문서 등으로 미납 요금에 대해 안내하고 있지만 과잉 징수에 대해선 개인정보를 이유로 소극적인 대응 태도를 보입니다. 유료도로법은 요금 감면과 부과, 강제 징수를 할 때만 사용자 이름과 자동차 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요금 환불은 개인정보 제공 대상에서 제외된 겁니다. 이에 사업자들은 유료도로법에 환불 항목이 없기 때문에 환불 대상자의 정보를 알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전문가들은 통행료 징수를 포함해 민자도로 관리 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민자도로 관리 지원센터가 적극적으로 나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지금 이제 유료도로법상에 이제 항목이 없어서 그 기관에서 이 업무를 담당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그 제일 본질적으로는 관련 법을 개정을 해서 이렇게 이제 시민들이 부당하게 이렇게 오류 징수가 된 부분에 대해서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알아서 처리해주는 그런 이제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 국토부는 유료도로법에 환불 항목을 추가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각종 심의 절차를 거치려면 최소 6개월 이상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자도로의 무너진 신뢰를 바로잡는 방법은 상식과 먼 관행을 바로잡고 과도하게 청구된 비용에 대한 적절한 환불 절차를 마련하는 것뿐입니다. BTV 뉴스 권예솔입니다.